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 오전 9시 구글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스타디아 커넥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타디아는 TV,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3월 20일 첫 공개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타디아는 2019년 11월 스타디아 프로를 북미 유럽 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14개국으로 넓혀 론칭할 예정입니다. 론칭 국가는 북미권과 유럽권 주요 국가 위주로 정해졌습니다. 스타디아는 두 가지 구독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정기 구독 모델인 스타디아 프로는 월 $9.99만 내면 스타디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디아 프로는 4K UHD 해상도 초당 60프레임 고화질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사운드는 5.1 채널 서라운드 음향을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게임 이외에도 별도로 게임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스타디아 베이스는 내년에 공개될 구독 서비스로 이용자가 즐기고 싶은 게임 콘텐츠의 이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는 풀 HD 해상도의 스테레오 사운드까지만 지원합니다. 구글이 선보인 스타디아용 게임 컨트롤러는 $69로 구글 데이터 센터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지연율이 최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타사 게임 패드나 키보드, 마우스도 지원합니다. 구글은 스타디아 런칭 시점에 스타디아 프로 3개월 이용권, 4K 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크롬캐스트 울트라, 나이트 블루 컬러 스타디아 컨트롤러, 친구에게 선물 가능한 버디 패스, 게임 데스티니 2를 묶은 파운더스 에디션을 $129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타디아 론칭 후 선보일 게임들은 발더스 게이트 3, 파이널 판타지 15, 드래곤볼 제너버스 2, 사무라이 스피릿츠 등의 게임들과 스타디아 독점 게임 겟 백허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드파티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진영은 엑스클라우드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구글 스타디아와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예정이겠네요. 과연 스타디아는 출시 전까지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